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모니터를 구입해야 하지만 중소기업 제품은 뭔가 찜찜하고 그렇다고 대기업 제품은 너무 비싸고 이걸 절충할 수 있는 대기업 LG에서 모니터 하나가 출시되었습니다. 솔직히 게이밍 모니터까지 말고 화질 좋은 모니터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안성맞춤으로 나온 모니터 리뷰를 시작합니다. LG 32인치 4K 모니터입니다. 모델명은 32UN550. 이 제품의 특징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이 모니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니터를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PC랑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저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화면도 크고 해상도도 4K를 지원하다 보니 듀얼 모니터가 필요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일반 문서 작업부터 게임, 영상 시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입니다. 베젤도 이 정도면 얇은 편에 속해 있다 보니 시원시원한 화면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아, 저는 추가로 플레이스테이션 4랑 닌텐도 스위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 32UN550, 이 제품은 16:9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연결하더라도 각 사이드 그런 곳이나 아니면 위쪽 화면 잘림 없이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니터 자체에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다 보니 TV 대신으로 사용하기 좋은 모니터입니다. 역시 4K 출력이 가능하기에 만약 플스4 프로나 4K를 출력할 수 있는 기기를 연결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멀티미디어 기기로 변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에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 혹은 안방 TV로 활용을 해도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니터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모니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활용 용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활용면에서도 보여드렸고 제품명에도 나와있듯이 이 모니터는 4K 고해상도를 지원을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상도가 FHD 1920-1080 해상도, 아마 그걸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니터는 FHD 대비 픽셀 수가 4배 더 많은 UHD 3840-2160 그 해상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4K 모니터를 쓰면 어떠냐고요? 일단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안경을 쓰고 있다가 안경을 벗은 느낌? 그리고 4K를 한번 딱 쓰게 됐다 그러면 거꾸로 못 돌아가요. 갑자기 엄청 후져 보이거든요. 패널은 VA 패널을 사용하여 광시야각으로 모니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K만 지원한다면 반쪽짜리 모니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DCI P3 90%의 색 영역을 표현합니다. 여기 나와있는 표처럼 전체 색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sRGB 대비 25% 넓은 색 영역으로 DCI P3가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소리는 정확한 색을 표현해주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얹어서 HDR10 기술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보다 선명한 화질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제대로 된 HDR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DP 1.4 아니면 HDMI 2.0 단자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윈도우 10 이상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그래픽카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겠죠. 윈도우 10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HDR을 활성화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만약 이게 지원하지 않는다면 모니터 설정에서 HDR 효과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HDR 효과로 유사하게 표현도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기능은 게이밍 모니터에 있는 기능으로 유명하죠. 프리싱크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고해상도 게임 구동 시 그래픽카드의 프레임레이트와 모니터 주사율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화면 찢어짐 현상이나 버벅거림을 없애주도록 싱크하여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 외에도 다크맵 모드를 통해 명암비를 높여서 색감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어두운 곳의 적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고 액션 모드라고 해가지고 그래픽카드의 인풋 신호를 모니터 스케일러를 패스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인풋 렉, 프레임 지연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가지 게이밍 모니터를 경험하면서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지 않다. 헤드셋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선은 제공을 하는데 스피커가 없다는 점이 저는 매우 아쉬웠습니다. 5W짜리 스피커가 양쪽에 두 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스피커 없이 모니터 일체형으로 스피커를 경험할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눈이 시리다고 해야 될까요? 눈이 많이 아프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를 약 70% 이상 감소시킨 리더 모드, 모니터의 깜빡임 현상을 줄여줘서 눈의 피로를 적게 해주는 플리커프리 기능, 색이 아무리 뛰어나게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색약자가 모니터를 활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매우 애매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색약자 색보정 모드가 있어서 색 구분이 가능하도록 색상 수정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 역시 모니터들의 높낮이, 네,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고, 네, 고개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 같은 경우는 약 11cm 정도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고, 고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도부터 플러스 15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이 많은 설정들을 모니터 아래에 있는 이 조이스틱으로 컨트롤하기엔 여간 귀찮은 게 아니죠. 별도의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마우스 클릭으로도 모니터의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력 단자는 DP 포트 1개, HDMI 포트 2개가 있습니다. PC를 DP 포트에 연결하고 HDMI 포트는 게임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 모니터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필요하고 체감이 확 오는 그런 기능들을 압축해가지고 이 모니터에 넣은 가성비 최고의 LG 모니터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이렇게 넣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가격이 나왔는지 저는 매우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이 모니터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으면서 구입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이 모니터를 판매하고 있는 LG전자 프리미엄 샵, 네, 페이지 링크를 하나 걸어놓을게요. 그리고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배송 메시지에다가 유튜브 진블로그 채널을 보고 왔어요라고 작성해주시면 선착순 25분께 로지텍 블루투스 키보드 K480 키보드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순전히 제 채널을 보고 구입을 하는 딱 거기에서 선착순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면 거의 뭐 공짜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 만들다가 제가 배송 메시지에 적고 구입을 할 뻔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혜택이니 이번에 모니터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기회를 꼭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상 LG 32인치 4K 모니터 32UN550 제품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대여해서 반납하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이거 너무 좋은데? 우리 그냥 이 모니터 이번에 그냥 구입해버릴까? 내가 배송 메시지에다가 유튜브 진블로그 채널 보고 왔어요 하면 내가 블루투스 키보드 받을 수 있는 거잖아.